강릉 지역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5년간 부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해당 영양교사가 2014년부터 함께 일하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시키고 자신의 딸이 먹을 밥상을 차려오게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